인플루언서 여자친구가 자기 팔로워 늘리려고 사연자분 좀 이용하는 그런 느낌?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야, 너 홍보야? 저 진짜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. 인스타 인생 여자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. 인스타 압수. 제 여친은 팔로워가 좀 많은 편인데요. 가끔 협찬 같은 것도 받고 후기도 올리는 소형 인플루언서인 것 같음요. 소형 인플루언서는 또 뭐야?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하다. 저도 원래는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요. 맛있는 걸 먹거나 예쁜 곳에 가면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그랬었는데 요샌 질려서 쳐다도 안 봐요. 제 여자친구 때문에요. 어느 정도길래? 음식을 먹으면 이번 15분은 일단 못 먹어요. 사진 찍는다면서 기다리라고 해요. 저는 강아지같이 침 흘리면서 기다려요. 요즘 SNS가 사람을 망쳐놨어.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만 찍는 게 아니라 컵라면을 먹든 과자를 먹든 먹는 거면 일단 먹기 전에 다 찍고 봐요. 컵라면 찍을 때 15분 걸리면 죽되겠는데요? 혹시 쓸 일이 있지 않겠냐면서 별별 각도로 엄청 찍어대요. 그러다가 음식이 식거나 불거나 한 적도 엄청 많아요. 15분이면은 내 기준도 이별감. 제가 너무 배고픈 날에 나 너무 배고픈데 오늘은 그냥 먹으면 안 될까? 기다리기 힘들어. 그거 몇 분 기다렸다 먹는 게 뭐가 힘들어. 좀 기다려. 참을성이 없어. 이러고 승질내요. 저번에 한 번은 다 찍은 줄 알고 파스타 소스 비볐다가 진짜 호되게 혼남요. 결국 같은 거 하나 더 시키고 진정도 시켰어요. 그리고 여친이랑 어디 놀러 가는 게 일같이 느껴져요. 놀러 가면 사진이나 동영상 엄청 찍어줘야 하거든요. 구박도 무섭게 해요. 대화하는 시간보다 사진 찍어주고 사진 다 찍어주면 보정한다고 폰만 보고 있는 시간 훨씬 길어요. 와중에 사진 찍는 스킬이 안 늘으셨나봐요. 15분이나 걸릴 일이. 사진도 신중하게 고르고 보정도 여러 번 해서 제가 스리슬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대로도 예쁜데 뭐하러 건드려. 실물이 안 담겨서 더 손보는 거야. 아 근데 지금은 나랑 좀 놀면 안 돼? 나 심심해. 알겠으니까 좀 기다려. 이러고 그냥 지 하던 거 다 해요. 신중하게 손볼 걸 올리고 나면 한참 동안 누가 좋아요나 댓글 눌러줬는지 모니터링 하느라 손을 잡고 봐요. 스토리든 게시글이든 릴스든 전부 다요. 아니 이 정도면은 소형 인플루언서로 치기에는 너무 아까운데요? 인스타그램을 일처럼 하고 계신 것 같아. 폰 그만 보고 나랑 놀자. 난 이것도 일하는 거잖아. 나도 스트레스 받아. 나라고 그러고 싶겠니? 너가 이해 좀 해. 이러고 또 승질내요. 1위랑 데이트가 분리가 안 되네요. 여자친구는 아직 부모님께 용돈도 받지만 부가 수익으로 가끔 알바를 나가거나 인스타로 돈을 벌거든요. 1위라고 하면 할 말이 없네요. 이게 돈이 벌려서 더 문제야. 놀러 가는 거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도 사진 찍어줘야 해서 맞춰주기 힘들 때가 있어요. 그리고 릴스 올리고 싶다고 대본까지 다 짜준 후에 저한테 하라는데 진짜 하기 싫거든요. 얼마나 심하냐면 사랑꾼 애인 이러면서 본인이 선물 사오고 저한테 주는 척 하라고 해요. 저는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여친이 하라니까 하고 있고요. 여친 스토리에 남친이 나 먹으라고 가져다 줌 하트 하트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카톡으로 뜬금없이 억지로 애정 표현도 시켜요. 보여주기 식이네요. 여친이 아픈 날이 있었는데 제가 죽 시켜주니까 약이랑 죽이랑 올리면서 아프다니까 요리해주는 스윗남 하트 이렇게 올려서 배달시켜준 거잖아. 아 그게 중요해? 요리사님이 요리한 걸 너가 배달시켜줬으니까 그게 그거지. 이러고 승질내요. 아니 잠시만요. 무슨 논리야. 평소에는 괜찮은데 제가 저런 걸로 뭐라 하면 많이 예민해지는 듯해요. 아 참고로 여친은 벽장이에요. 사람들한테 저는 남자친구고요. 제가 남자친구라고 칭해지는 게 싫어서 남친 말고 애인이나 다르게 말하면 안 돼? 요새 누가 애인이라고 해? 티나잖아. 그리고 여태 이렇게 써왔는데 갑자기 왜 그래. 여태까진 내가 참은 거고 별로 티 안 나는데. 그건 너 입장이고. 강제 커밍아웃 시키겠다 이거야? 나 그것 때문에 팔로워 떨어지고 이미지 나락가면 책임질 거야? 저도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말이 진심이시라면 인플루언서로 성장할 가능성이 좀 없다고 봐요 저는. 그런 사회가 아닌데 사회 흐름을 못 읽는 인플루언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?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. 그것 때문에 팔로워 안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나락 안 가요. 이렇게 쓱내서 할 말이 없어진 저는 항상 져요. 애인이라고 말하는 게 티나나요? 너무 답답하고 만날 때마다 혼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다 보내봐요. 인플루언서 여자친구가 자기 팔로워 늘리려고 사연자분 좀 이용하는 그런 느낌? 옛날에 제가 페이스북 할 때 페북스타라는 말이 있었잖아요. 관종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. 지금은 그나마 인플루언서다 유튜버다 용어만 바뀌었을 뿐 뿌리는 같아요. 우리는 다 같은 관종인 거야.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 같아요. 일인지 취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금액을 벌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직업으로 삼으면은
분리가 된다고. 본인이 일하는 거면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지. 친구랑 나랑 오랜만에 만났어. 근데 그 친구 앞에 두고 내가 몇 시간이고 중요한 업무 있어서 이러고 일해요. 상대방 기분 나빠서 중간에 집 갈걸? 그 정도 사고는 되면서 왜 이런 사고가 안 되냐고. 이런 사고가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야. 이기적이라서. 여자친구가 인스타 중독인 것도 커다란 문제인데 오만하면 쓱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뭐 인스타 중독 이런 부분은 열정이 식으면은 충분히 사그라들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잘 되면은 일이나 데이트 분리할 수 있게 될 거고 이 과정이 제일 문제인 거거든요. 사연자분한테 도와달라는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 쓱을 냈다. 인스타 올리는 시간까지 계산해요. 노출 뭐 그런 게 있다고 진짜 진지하게 하고 있나 봐요. 사연자분과의 관계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주지. 식당이나 카페나 아무튼 예쁜 곳 가서 한 번씩 음식을 엄청 시켜요. 사진 찍는다고. 그러고 남은 거 다 버리는 거? 그러면 돈도 많이 들 거고 그치? 싸가긴 하는데 안 먹고 버리는 듯해요. 야 너무 아깝다. 음식 낭비잖아. 환경 낭비, 환경 낭비. 사연자분은 그날 가서 사진 찍는 거 보고 도와주고 그냥 귀 쫙 빨리고 오겠는데? 데이트가 아니지 않아? 그리고 데이트 비용도 솔직히 데이트 비용 나왔다. 저는 원래 한 번씩 그냥 번갈아내는 주의였는데 얘 만나면서 좀 그렇잖아요. 그쵸. 너무 많이 시켰고 사연자분 또 원치도 않았는데 그래서 반반해요 저치. 반반한다고요?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저도 어쨌든 같이 먹으니까 아무리 같이 먹는다 하더라도 금액도 클 것 같은데. 아니 자기 일이라면서요. 근데 왜 자기 일에 필요한 비용을 애인한테 내려요? 근데 얼마나 만나신 거예요? 저희 얼마 전에 100일요. 100일도 안 된 여자친구한테 이런다고? 오히려 땡큐다. 빨리 튀세요. 연애하는 거 만나자마자 스토리에 남친 생겼다고 글 올라왔어요. 굳이 남친. 아니 사연자분 헤어지면은 그것도 콘텐츠 올라올 수도 있어요. 남자친구랑 헤어진 썰. 친구 모드로 한 말씀 드려도 돼요?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서 싫으시면 안 할게. 야, 우리 사연자분의 친구라고 생각해서. 야 너 홍보야?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중요한 거는 나를 좀 구독 좀 해. 그걸 왜 다 받아주고 있냐. 왜 남 좋은 일 하고 있음? 너 여친 최악임. 헤어져라 친구 모드. 서로가 함께 주인공인 연애해야지. 응? 우리 딸기야님 아 만원원 감사합니다. 크로마키 한 김에 뭐 한 거 없을까? 속보입니다 딸기야. 이거 너무 유치하다. 근데 그래도 나름 이 프로그램을 제가 돈 내고 샀거든요? 속보 하라고요? 그냥 하라고요? 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10만원의 후원을 받았는데 이런 감성 괜찮은 거야 여러분들? 나 약간 초등학생 방송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와 정말 이거 있을 수 있냐 이런가 싶은데요. 아 정말 와 진짜 그래 얘가 그 10만원인데 만원으로 후려친 그 유튜버니? 오래 살고 볼 일이다. 이거 너무 옛날 감성이잖아. 이 프로그램이 이건 뭐야? 아 잠깐만 고맙습니다. 아 진짜 감사합니다.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 이거? 진짜 중요한 거는 나를 좀 구독 좀 해주세요. 저 진짜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. 미안해요 구독할게요. 아니 아직도 안 한 거야?